시골 하천에 종종 쓰레기가 버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날씨가 뿌연 날이 많습니다. 환경의 중요성과 보존을 위해 매년 6월 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의 날에 원주지방환경청을 소개합니다. 강원, 충북 지역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1986년 원주에 설립된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부 소속기관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고 비산먼지 저감 사업 등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유출 예방을 위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위협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 오염원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미세먼지, 수질오염, 대기오염 대응과 예방, 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힘쓰고 있습니다.